유치한에 행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요게 주제야. 주제. 사랑을 주는 것. 이게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고 정서가 직접 표출되어 있지. 정서가 직접 표출. 상징을 써서 표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직접 표출한 부분도 있어.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현재형 어미 사용했고, 오늘도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네, 그지?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 어떤 느낌이니? 밝은 느낌이지, 그지? 화자의 행복한 마음을 에메랄드빛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 화자의 행복한 마음. 마음, 어떤 마음? 사랑을 주는 마음. 편지를 쓴다. 편지는 사랑을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고, 요즘은 편지를 쓴다 이런 것 내용이 좀 잘 안 맞지, 너네들한테, 그지? 왜? 톡 보내면 되니까, 그지?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행길 큰 길이야, 큰 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촉한 얼굴로 왔선 총총히 우프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이 숱한 사람들, 이 사연을 보내나니의 주체는 누구야? 숱한 사람들이지? 주체는, 얘가 숱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야?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고, 자,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 만족한 얼굴. 이 숱한 사람들이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만족한 얼굴이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을 주는 사람의 얼굴이고, 얼굴이고,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생각, 뭐야?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다. 사고와 행동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야. 아, 봐봐. 딴 사람들도 저렇게 사랑을 주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저렇게 만족한 얼굴을 하잖아. 이렇게 객관성을 부여해 주는 게 숱한 사람들이 족한 얼굴이야. 총총히 우패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누가요? 숱한 사람들이요. 자, 총총히 가볍게 긋는 그런 그림거리, 행복감으로 가벼운 그름거리를
총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보, 사고 전보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자, 먼 고향, 그리운 사람, 그리운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 자,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 요거는 편지 내용이겠지.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픔 바닷결에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심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항상 행복에 한 것도 아니고 고달픈 세상살이야. 고달픈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근데 의지 심고 피어 헝그러진 인정의 꽃밭이래. 의지를 심는데 인정의 꽃밭. 서로 의지하고 모여 산, 서로 의지하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인정의 꽃밭에서. 자, 이게 의지를 심는다 그랬지, 그지? 그 의지를 심어가지고 그 의지가 피어 헝클어졌대요. 그러면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또는 감각화 했다고 볼 수 있지. 구체화, 감각화. 의지를 심고 의지가 헝클어지고 인정의 꽃밭이래. 헝클어진 인정의. 자, 의지가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 인정의 꽃밭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심고 헝클어졌다고 표현했지, 그지? 그러면 요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 인연도. 자,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뭐가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인지도 모른다. 진홍빛 양귀비, 연연하다는 것은 아름다고, 아름답고 예쁜 이런 뜻이야. 아름답고 예쁜. 아름답고 예쁜 진홍빛 양귀비. 이게 고달픈 현실에서 이겨낸 결실이고, 현실에서 이겨낸 결실이고, 그리고 이게 응축된 사랑의 감정, 감정이고. 야,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난 애틋한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유산 식구 반복이고 뭐하고 1년하고 같이, 그치? 원래
끝에와 맨 마지막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 요 완전 끝, 완전 맨 마지막 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건 1년을 갖다가 반복 변주하고 있지. 반복 변주. 요것도 수미상관이라고 하고요. 사랑의 행복감을 드러내고, 요 정도한테도 뭐라고요? 수미 상관, 수 머리 숫자, 미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하다. 아, 비슷하거나 같다. 유사하다나 비슷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미 상관의 효과는 일단 같은 게 반복되니까 반복은 운요경성.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주제를 강조한다. 사랑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다 그랬지. 편지를 쓰나니. 자, 어떤 편지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고, 그리운이여 불렀다, 그지? 그리운이여. 이게 이제 편지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이야.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야, 여기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운이여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안녕, 그리운이여. 이해하고 이 느낌표. 표현법이 영탄법. 그러면 안녕. 슬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뭐 이별의 상황인지 어쩐지 몰라. 하여튼 가정이야. 가정하고. 이게 마지막 이별의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지. 이별의 상황 가정했고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함. 전체 내용 정리해 볼게. 갈래는 자유시 서동시고 낭만적이지. 그리고 서정적. 그리고 교훈적. 사랑하는 것보다 받는 게 행복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유사한 19가 반복되어 있지. 19 반복. 1년하고 사연이 수미상관으로 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문율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수미상관 구성이지, 수미상관 구성. 그러면 강조를 하고, 안정감, 균형을 주고, 균형감 있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일상적 평이한 시어를 사용합니다. 평이한 시어를 사용해가지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조는 여성적 어조. 어조 사용해서 부드럽고 자신이 전달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사랑의 소중함과 행복.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과
이를 통해 깨달은 게 뭐야?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깨달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